앉아봐, 이렇게 앉아봐. 점프를 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그렇지! 오! 오! 아니 그때 롤링 레슨 했을 때 돈 많이 됐어요? 아예 됐고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는 이쪽으로 이렇게 찾는 안쪽으로 유작선으로 와서 털이 수 있는 무릎을 제가 지금 79kg인데 예. 네. 족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94kg 저 용현동 체육관 있었을 때 이제 94kg. 일단 동영상이 막 이만큼 나와서 얼굴 치고. 예. 지금 딱 족구하고 1년 한 8개월 때부터 살이 예. 시작해서. 이제 좀 10개월 정도 이제 다가가죠. 예. 79. 아. 6개월째가 한 81에서 82. 81에서 82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자 롤링 그 동작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땅바닥에서 예. 손 짚고. 네네네네. 다리를 들고. 예. 이거 저번에 어저께 했던 영상 아닙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오케이. 근데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예. 출근해서. 예, 제가 이제 기관장인데 기관장 이제 직원들 사무실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의자. 예, 예. 직원들. 이런 의자.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전화 좀 조건에서 좀 할게. 아, 하고, 예. 이게 들어서, 이렇게 돌려봤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조금 이렇게 하는데, 살살, 그래서. 어, 살살.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약간. 어, 요런 식으로. 네. 외발턴의 원리랑 비슷하네요. 네. 오케이. 이빨 들어주면서, 예. 네. 탄력. 그렇죠. 탄력을 때리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 레슨 내용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네. 탄력. 오케이. 하다가, 하다가 어디 자꾸 이동합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얼굴에 재밌어하는 게 보여. 혼자 이제 애들 활동실에 가서. 예. 네. 이런 책상 같은 거, 책상이 약간 낮은 책. 낮은 책상, 오케이. 짓고. 예. 네. 연습했습니다. 네. 어떻게 했죠? 그래서 이제 간간히 배운 대로 약간 오른발 한 번 두고,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네. 와우! 와우! 대박! 와! 네. 와우! 중요한 거는 우리 기주가 허리 넘김이 잘 안 됐는데, 지금 항상 조건 하다 보니까 허리의 중요성. 지금 허리 굉장히 잘 넘어오고 있어요. 오케이. 아. 네. 지금 타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치고 나서 중심 잡기가, 그리고 지금 손, 짚는 데가 높기 때문에 좀 잡기가 힘들 거긴 한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롤링보다는 이게 손 짚고 하는 게 더 예. 조금 편하다. 아직 땅바닥에는 못 하고 있고요. 예예. 예. 연습을 계속 이렇게. 손을 짚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짚고 있어요? 짚을 때 먼저 다리를 띄워놓고 예. 최대한. 그럼 팔꿈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팔꿈치는 이렇게. 최대한 펴야 됩니까? 펴가지고. 예. 팔을 열어둬야 부상 위험이 없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지. 그럼 팔을 예를 들어서 좀 디테일을 알려드리자면은 네. 팔을 한번 이렇게 팔꿈치 굽어서 한번 짚어봐요. 지금? 예, 네, 한번 많이 굽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핸드 스프링이나 백핸드 할 때도 항상 넘어치기 할 때도 굽어서 짚으면 안 돼. 근데 굽어서 짚는 게 편하고 팔을 펴면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요거를 안정적으로 펴서 연습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 뭐 안 가르쳐줘도 팔을 피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구부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한번 그러면은 안전하게 할 때 팔을 한번 펴서 댄 다음에 한번 해봐요. 그냥 대놓고 왼발 쳐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요렇게 하면은 조금 팔꿈치의 위험이 좀 줄어들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잘 되네. 약간 좀 오케이. 몸의 균형을 좀 알겠다.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있는 저 높은 공 칠 수 있어요, 뒤에? 저기 뒤에 보세요, 한번. 예. 손 짚고, 손 짚, 여기다 의자 갖다 대고. 네. 한번 가시죠. 예. 자, 의자를 옮겼습니다. 자, 키 한번, 한번 서보실까요? 키가 지금 180이신데, 딱 얼굴 180 높이에서.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바로 성공 가능하면 대박입니다. 와. 와우.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켜가지고 지금. 에이구, 와우. 와우, 대박. 한 번 더. 바로 숙여주세요. 맞출 수 있으니까. 맞을 수 있으니까. 와우. 좀 위험하네요. 살짝 공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예, 좀 더 높아도 칠 수 있겠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보이세요. 높이지 마시고. 예. 좋아. 롤링이 더 잘 나오네요. 자세가. 오케이, 오른발 주고. 오케이. 와. 그럼 이렇게 영상을 보고선 이 모범생 회원님이 또 연습 방법 알려주셨네요. 아, 예. 회사 직장인분들이 조건을 하고 싶은데 아마 저처럼 좀 애매해서 못하는 경우 있을 때. 근데 사실 부장급 이상 돼야지 이런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이제 좀 짬내서. 짬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정 있으면 뭐 숨어서라도 하죠. 의자 가지고 흡연실 가서도 할 수 있죠. 흡연실 가서도? 아유, 아주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아유, 화이팅!